국내 방위산업 기업으로 구성된 상장지수 펀드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리스크 등 글로벌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K-방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난 영향인데요. 여기에 K-방산의 큰손이라고 불리는 폴란드 대통령의 국빈 방문하며 방산 기업들의 추가 수주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커지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방산주엔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방산주 앞으로 얼마나 더 갈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최근은 정말 바이오하고 방산주 정도가 확실하게 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방산주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어가 보는데 방산주 이슈는 우리 곽유정 파트너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자, 어떤 면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중소형 방산 종목들이 이번 주에는 움직임이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기존의 이제 대형 방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세 매매 관점으로 계속 보시라 말씀드렸고 에어스페이스, LIG 넥스원, 로템 같은 이런 4사, 정도 이런 이제 기업들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 방산주는 이제 전거래 같은 경우는 한일단조, 스페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고 한일단조, 스페코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에너지 관련주나 지금 드론 관련 종목들도 지금 관련 이슈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금 이제 글로벌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쟁 관련 동향이 어떤지 좀 중간 브리핑 좀 해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확전 변수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하게 또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사실 시즌이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원체 좀 크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전거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다른 이제 해외 지수보다도 좀 더 급격하게 빠지는 측면이 여기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불안하니까요. 네, 북한이 그 특수부대 대원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을 이제 계기로 해서 이러한 지금 전쟁 확전과 장기화의 최대 변수로 지금 일단 우리나라가 같이 좀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또 어제 또 뉴스 기사도 보니까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그 북한 파병 관련해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에서 6천여 명씩 두 개 여단 그러니까 약 1만 명의 이제 군인인 거잖아요. 그 그렇죠. 군인들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돈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파병을 하지 않을까라고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사실 2023년도 이제 8월부터 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러시아 쪽에 포탄이나 미사일 등의 군사 물자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원난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파병으로 인해서 좀 추가적으로 러시아 쪽에 좀 요구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첨단 무기라든지 뭐 위성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분들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 이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려감이 지금 좀 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러시아 대사 같은 경우에는 서방 국가들이 이란과 중국, 북한이라는 요게로 겁을 너무 주고 있는 거 아니냐. 터무니없는 선이다라고 일축하기도 했었고 북한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북한 주 유엔 북한 대표부가 근거 없는 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이제 이야기가 번져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전체적인 이제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신뢰도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까지도 덩달아서 좀 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정부 쪽에서도 좀 강경하게 지금 대응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무기나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가자지구 쪽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헤즈볼라의 해체에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체적인 이제 지금 기반 시설도 지금 파괴를 하고 있고 수뇌부에 심각한 지금 피해를 준데다가 최근에는 이제 자금난까지도 차단하는데 군사 작정에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당분간 특히 이번 주 주간에는 좀 계속 발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뭐 드론이나 에너지 중소형 방산주 위주로 해서 일단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서 단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산주에 드론까지 들어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게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방산주도 사실 굉장히 방대합니다. 좀 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죠. 고은별 앵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달 18일까지 그 ETF의 수익률을 확인해본 결과 플러스 방산 ETF, 그러니까 국내 방산주들이 포진되어 있는 ETF의 수익률이 60%를 넘어서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올해 들어서 방산 기업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을 본다면요. LRG 넥스원이 4%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신고가를 다시금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 바로 풍산이죠. 구리와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포탄, 총알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엮이면서 7만 2천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최고가를 기록했었는데 지금 다시금 그 구간에 근처까지 올라섰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항공 우주 같은 경우도 1%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됐지만 5일 차트를 보게 되면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1%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났습니다. 38만 5,500원 대표적인 방산 기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다만 외국인이 지금 3거래일째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 실적 기대감 꾸준하게 제기됩니다. 전일에 상승하면서 방산주 대형 기업들 전반적으로 움직임 좋았고요. 중소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대 강세로 마감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드론, 그러니까 무인기와 관련된 지원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인기 관련된 기업들, 제시언 시스템과 같은 그런 종목군들이 강한 변동성이 확인이 됐던 하루였는데요. 방산, 큰 종목부터 지금 중소형 개별주들 그리고 드론과 관련된 기업들까지 매기세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종목, 전문가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펴보죠. 먼저 이슈 가져오신 곽유정 파트는 오늘 방산 관련 좀 뭐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하나 시스템 가지고 왔고요. 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소형 방산주 공략하시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 유효하다 말씀드려서 네. 사실 빅텍을 가지고 올지 하나 시스템을 가지고 올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빅텍과 하나 시스템이 또 추가적으로 같이 계약을 맺은 게 있더라고요. 둘이? 네, K2 그 피아 식별기라고 해서 그 적군의 그런 뭐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식별하는 그런 피아 식별기 관련된 계약을 또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예. 관련해서 같이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정거래를 일단 한일 단조가 또 상한가를 기록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예. 일단 우리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포탄과 살상 무기 등에 있어서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이제 계획들이 뉴스 기사로 나오기도 했었고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또 필요로 하는 게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방공체계라든지 그렇죠. 포탄 네. 그리고 드론의 이런 전력들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천궁2 같은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체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일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신궁이나 천궁, 탄두 구조체 같은 그런 이제 철제 제품을 만드는 단조 전문기업으로 네.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럴 바에 천궁을 만드는 이제 기업들을 주목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일단 이 천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들 간의 협업으로 만들어지는 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LRG 넥스원 쪽에서는 미사일과 통합 체계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발사대와 차량 그리고 하나 시스템 쪽에서는 이 천궁의 레이더를 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사실 하나 시스템이 천궁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무기 체계들 다 만들고 있죠. 그중에서 이 천궁에 들어가는 하나 시스템의 레이더 비중이요. 약 한 27.5% 정도 된다고 하고요. 꽤 높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K2 전차에서 하나 시스템의 부품 비중이 5.7%, 그리고 울산급 배치3 호위함에 그 공급하는 그 잠수함 전투체계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비해서 그 금액이 한 17%에서 18%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실적 모멘텀도 들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증권가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합성개구 레이더 SAR 위성이 앞으로 군 정찰 위성 사업 수주를 계속 따내지 않을까라는 관련 기대감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같은 부분 조금 더 보자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영업이익이 한 43% 정도 지금 증가가 될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컨센서스보다도 한 10% 정도 추가적으로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기대감도 같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발생할 거라고 전망했었던 방산 부분에 있어서 일회성 자체 투자 비용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해외 쪽에서도 계속 양호한 수익성을 내고 있는 데다가 3분기 이제 해외 매출 비중 자체가 네. 20%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실적 지금 모멘텀까지 지금 같이 함께 들어오고 있어서 하나 시스템이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주가 움직임도 네. 보시면 최근에는 지금 횡보 중에 있습니다. 횡보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을 하시더라도 박스권만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 단기 박스권만 뚫어주게 된다면은 헤드앤숄더 구간, 그러니까 지난 6월달 지금 왼쪽 어깨 구간 때까지는 매물대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오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21,000원 구간까지도 지금 단기적으로 또 공략도 들어가 볼 만한 네.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모양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W자 모양, 헤드앤숄더 모양을 쫙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고 전고점 정도, 일단 당장 직전 전고점 정도 뚫어주고 올라가주면 좀 더 말씀하신 대로 2만 원대 이상까지도 올라갈 만한 그런 그리고 또 좀 재료가 좋네요.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한화 시스템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레이더 쪽 군사용 레이더 쪽을 이제 주로 많이 한다 그랬는데 들어가는 게 저는 미사일 쪽만 있는 줄 알았더니 좀 뭐 전차도 있고 심지어 잠수함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다. 그 말씀까지 좀 들었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 곽유정 파트너 말씀하셨고 우리 서찬호님은 방산주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방산주 하면 뭐 이 시간을 통해서 현대로템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미 지금 뭐 접근하시기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좀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라면 한국항공우주 좀 보고 카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요? 한국항공우주는 사실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 좀 움직임이 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최근 매출액 자체에 좀 아쉬움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는 그동안에 좀 소외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라면 폴란드와 이제 말레이시아의 수출을 성공한 FA-50 전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진행 인식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어서 좀 조기 인도가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사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록히드 마틴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항공우주 역시 FA-50에 대한 록히드 마틴과의 기술 협약을 통해서 만든 전투기라고 또 볼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이제 나토의 승인을 받은 X2라는 헬기를 록히드 마틴이 이제 카이를 통해서 수출을 할까라는 얘기들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국지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거기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이제 3분기부터는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권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FA-50에 대한 수출 협상이 좀 최근 우주백에서도 함께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1조 1천억 규모의 지금 현재 수출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와 내년으로 갈수록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라면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 오르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하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KF-21도 21이고 사실은 그 앞에 FA-50 이게 또 사실은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또 그런 기종이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이제 전투기, 예, 뭐 훈련기 등등등 이제 항공기까지 이제 잘 우리가 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참 참 든든합니다. 네, 소영원 차장님의 카이 한국 항공우주 얘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슈, 방산과 SMR 두 가지 이슈 오늘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